자, 일곱 번째 경기죠. 얼어붙은 선에서 프로토스 대 테란전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야세금돌이님 원래 다이아 아니었나? 내 기억에 다이아로 알고 있었는데 원래 그게 매시브 클랜이 아니라 원래 다른 데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또 엔터 클랜이었나 뭐 거기였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먼저 보이는 진영 쪽이 매시브 투클랜의 야생의 곰돌이 선수죠. 오랜만에 보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5시 방향의 빨강색 프로토스 그랜드마스터 길주스 인트로 클랜의 길주스 선수죠. 현재 1승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스터 잡고 아마 지금 좀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지금 현 레더가 플래티넘 테란이기 때문에 다들 멀미 오시려나? 이렇게 하면? 그만해야겠다. 일단 정계에서 올라가주고 있고 정찰 나가주네요. 검사정이 훨씬 빨리 왔죠? 네, 말씀해주세요. 연결체 가져갑니다. 인공지어서 올라가주고요. 페널티 없이 해요 그냥. 옛날에 페널티 EC 했었는데 페널티 EC 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페널티 없이 합니다. 지금 영상은 다 따로따로 녹화를 해놓고 있어요. 6경기 지금 녹화됐고 지금 7경기째 녹화하는 중이에요. 원래는 옛날에 그냥 유튜브로 통짜로 올렸었는데 구독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통짜보다는 그냥 나눠서 올려달래서 그러면 그냥 나눠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제목을 따로따로 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방송을 두 개 켜도 원래 그렇게 무리가 없는데 이게 녹화까지 하면은 세 개가 돼버려가지고 조금 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컴퓨터가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생방에 다음판 생방에 녹화까지 하니까 얘가 버티질 못해. 거기다가 해상도 1080에다가 그 녹화 품질을 10000kb라 하거든요. 유튜브 방송도 10000kb라고 다음팟은 어차피 화질 2000K나 4000K나 비슷비슷해서 그냥 2000K로 해놓고 있고 컴퓨터 빨리 바꿔야겠어. 극복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물론 극소수긴 하지만 애초에 그거 생각을 했으면은 나오질 않죠. 그거 알고 나오는 거라서 이분들은 다 하도 이거를 컨트롤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도 처음 보네. 해명이 다섯 개인데 어? 들어갔네요. 자 이제 지뢰봤어요. 지뢰봤고 로봇구한시설 선점치 위에 로봇구한시설 그리고 관문 늘어났습니다. 역시 무난한 빌드 선점추 맞아요. 나 요새 원래 얼굴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올해 초부터 갑자기 얼굴에 여드름이 확 올라와가지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피부과를 다녔다가 피부과 가격이 너무 창렬이어가지고 한 달 다니다가 안 가요. 좋아지지도 않아. 한 달 다녔는데 똑같아.
피부과 왜 이렇게 비싸? 의료보험도 안 되고. 갑자기 없던 여드름이 생겨가지고 이 나이에 지게로봇 떨어지고 군사령부 올라갔네요. 그러면서 2공학시설 올라갔고 통합권은 무료. 아, 뜬교선이 의료선이 제거됐어요. 의료선 트리플, 그래서 공간기, 점추, 사도, 공명, 활포 업그레이드 올라가고 있고, 간택선으로 병력 확인했죠. 별로 없는데 들어와도 되겠는데 그냥. 이거 점추로, 아 의료선이, 의료선이 있긴 한데. 이거의 끝날 각인데? 그쵸, 플레이를 보면은 한 골도 되는 것 같긴 해. 지금 상태만 본다면. 아, 사령부 날아갑니다. 못 살려요. 끝났네요. 아, 맞다. 다음 경기자한테 내가 미리 긴말 안 보냈다. 깜빡했네. 이건.